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3분기 실적 시즌에 대비해 좋은 실적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관심을 미리 가져보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현재 시장은 FOMC를 앞두고 지수 조정 진행 중인데 8월 CPI 결과가 예상보다 높았고 그 안에 내용도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연준의 긴축 강도가 더 심해지고 그 기간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FOMC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75BP 인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 입장 선회와 관련한 기대감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만한 호재가 당장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시장 조정은 FOMC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고 결국 3분기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되면서 시장은 서서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매수는 3분기 확실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에 한정하는 것이 좋다며 판단되며 단기적 테마 종목은 관심 갖지 않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 하락으로 담보 비율 하락이 생기는 바 보유 또는 신규 매수하는 종목의 신용 비율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3분기 후실적 예상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달러 강세의 수혜로서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또는 달러 매출이 많은 업종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업종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2차전지, 조선, 의류 ODM, OEM 및 바이오 업종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의 좋은 실적을 기대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국산 완성차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8월 자동차 판매량은 현대차가 전월 동월 대비 13.5% 증가하고 기아가 22.4% 증가해 합계 17.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데요. 특히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엔화 약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년 대비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구조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 8월 소매 판매에서도 자동차 판매가 전월 대비 2.8% 상승해 품목별 1위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내 수요가 아직도 견조하게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환율로 가격 상승 효과와 판매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매력적인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은 그동안 증가하는 물류비가 수익성 개선의 걸림돌이었는데 이제는 항만 정체도 해소되고 운임도 하락 중이라 비싼 항공화물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어 물류비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미국의 동반 진출한 부품사들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품사들의 그런 동료 차원의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들의 주가 수준이 이미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점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심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의 2분기까지의 수익성은 좀 부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급망 대란에 따른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주력 사업인 AS 사업의 경우 5개 분기 연속 20%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은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비순정 부품 업체가 더 큰 타격을 받아 그레이 마켓이 붕괴되었기 때문인데 이제 비용 측 요인만 정상화된다면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송비 증가 추이를 보면 지난해 4분기가 1,400억 원 초과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는 2,000억 원 증가, 그리고 1분기에는 2,000억 원, 그리고 2분기에는 1,400억 증가로 오히려 소폭 감소해서 운송비 증가 역시 고점을 기록하였고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현재 2,312포인트로 2분기 말 4,200포인트 대비 45% 하락한 상태로 이런 추이가 지속된다면 3분기는 물론
4분기까지도 큰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난 2분기 18%까지 떨어진 AS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다시 22%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 3분기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 5,550억 원보다 실제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향후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최근 1개월간 외국인 720억 원 순매수로 양호한 수급 상황 보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추세가 하락 전환하지 않고 있고 현재 눌림목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매수 전략 대응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